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3월 한 달 동안 축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3월 월삭 축복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강경절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라,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시인 이상화의 작품이죠. 이 작품에 대해서 해설하기를 30여 년간의 식민지 치하에서 나온 현대시 중 그 현실 감각의 날카로움과 뜨거운 열정이 결합된 예로서 가장 뛰어난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힌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3.1절이죠. 저는 이 시를 대할 때마다 조국 대한민국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가 없는 백성, 나라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조국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바로 이거죠.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농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어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욱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털을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리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람이 들막곳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지신 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진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혼아,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서 없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시인 이상화는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조국을 빼앗긴 상태에서 시인이 느꼈을 그 아픔이 이 시를 통해서 오늘 3.1절을 맞이하는 이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민족은 온갖 서름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헬 조선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 민족은 소중합니다. 아니,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이 나라를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나라를 빼앗긴 민족들이 있습니다. 쿠르드족이 그렇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음에도 나라를 빼앗겼기에 이방인으로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쿠르드족의 경우에는 터키, 이란, 이라크 인접지역인 쿠르디스탄과 시리아, 러시아 등에 거주하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인구가요 전 세계적으로 걸쳐 3천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이루지 못한 민족이기에 3천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돌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누구며 또 자신이 언제 이 글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패망한 조국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형제들에게 들은 후 회개 기도로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듯이 유다도 동일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갈의 아들이며 그가 말하고 있는 시점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롤, 즉 유대 달력으로 9월로서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돌아왔습니다. 당시 수산궁에 있던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여러분 조국이 얼마나 궁금하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대답하기를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유다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으며 멸시당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그 성문들은 불타버렸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조국 유다에는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의 조국 유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 2020년 한 해를 코로나19와 더불어 묵묵히 인내하며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나가야 하는지 앞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이렇게 되죠. 자, 첫째 같이 읽습니다. 큰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두 번째요, 능력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습니다. 네 번째,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유다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조국 유다에서 고생이 아주 심하였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빼앗겨 업신여김을 받았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조국 유다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조국 유다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국 유다에 대한 그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은 이야기겠지만은 중동 전쟁이 났을 때 이스라엘 청년들은 전 세계 각지에서 자신의 조국을 향해 비행기를 타고 갔답니다. 그런데 중동의 청년들은 오히려 살겠다고 해외로 도피를 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느헤미야는 조국 유다에 대한 말을 듣고 자리에 주저앉아 여러 날 동안 울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슬퍼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을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내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4분 5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사시면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 탓하고 또 남편이 아내 탓하고 부모가 자식 탓하고 자식이 부모 탓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가 성도 탓하고 성도가 목사 탓하면 그런 교회를 통해 어떻게 주님이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어떤 경우에도
제 부족함입니다. 제 탓입니다. 자신을 겸손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문제이든지 가정의 문제이든지 나라의 문제이든지 교회의 문제이든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5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아멘. 3월 한 달 동안 느헤미야 1장 5절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여러분 과식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속이 안 좋죠. 또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해도 탈이 생기지 않는 게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3월 한 달 동안 평소보다 더 많이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어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는 강단에서 설교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만 내려가서 기도할 때 저도 마스크를 쓰고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성도님들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더 기도해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기를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강경제일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바로 서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최은식 박사님의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책을 읽고 있어요. 5년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우리 인생에서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3.1 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3.1 만세 운동은 일제강점기에 있던 조선인들이 일제 지배에 항거하여 비폭력적으로 1919년 3월 1일 한일 병합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민족 만세 운동을 시작한 사건입니다. 김인년에 일어났다 하여 김이독립운동 또 줄여서 김이운동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나라 없는 백성은 존재할 수 없어요. 나라 없는 백성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없는 교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다른 느헤미야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부터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고 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셔서 승리하시는 3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3월 한 달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먹 오른손 주먹 불끈 쥐시고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치료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회복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충만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복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스릴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3월 한 달 동안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강경 제1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각 개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